잠깐만, 잠깐만. 야, 너 어디로 가? 아, 이러고 사는 거야? 이 형 취향이 왜 이래? 이런 거 좋아해? 용건이 뭐야? 이 여자 어딨어? 형 집에 숨겨놨나? 무슨 헛소리야? 주거 침입으로 신고당하고 싶어? 형이 연기 죽이네. 다 알아. 형이 그 여자 빼돌린 거. 유전자 검사는 도대체 어떻게 넘어갔어? 애초에 강민아랑 얼굴 똑같이 고쳐서 형이 밀어넣은 거지? 그리고 그 여자한테 유민 재산 다 넘겨받은 거고. 용건이 그거야? 네가 쓴 그 말도 안 되는 소설 없는 거? 용건? 형이 만든 판에 나도 껴줘. 뭐? 나 그 여자 강민아 아닌 거 애초부터 알고 있었어. 내가 그렇게 입이 무겁다니까.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랑도 손잡자, 형. 그 여자 우리 집 안 들어와도 좋으니까 나랑 부부관계만 유지하도록 해줘. 네 아내가 아닌 거 알면서 아내 찾을 생각은 안 했니? 나도 찾아는 봤어. 그래. 찾아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? 어차피 그 여자도 나랑 사는 거 그닥 즐겁지 않았는데 안 나타나면 서로 윈윈 아니야? 그렇게 좀 보지 마. 형이 우리 집 분위기를 알아? 형이 나한테 오늘 무슨 짓 한지 아냐고. 알아야 되냐? 오늘 그 일 터지고 벌써 주식 하한가야. 아버지가 누나 날렸고 난 살아남았어. 그거 난 때문이야? 아니, 그 여자 때문이야. 아버지가 옆에 사람 놔두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.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. 강민아가 아직 공식적으로 나 손절 안 했고 주식도 넘어간 거 아니니까 나 냅둔 거라고. 나 그 여자 못 들어가면 나도 곧 팽당해, 어? 거기까진 괜찮아. 근데 그 여자 주식 없이 나 혼자 한주 호텔에 덜렁 남으면 아버지가 팽하기 전에 누나가 나 가만 내둘 것 같아? 나 그 여자 필요해. 나랑도 손잡자고, 형, 어? 너희 집은 사람보다 주식이 더 중요하니? 하긴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사람한테는 해선 안 될 짓들도 하겠지. 형도 결국 돈 때문에 온 거잖아. 어? 아닌 척하는데 형은 뭐 대단히 고귀한 줄 알아? 형이 뺏긴 게 동네 구멍가게였으면 이렇게까지 왔겠어? 다들 똑같은 거 아니야? 우리 같은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왜 형만 다르게 사는 척이야? 왜? 부럽지 않니? 뭐? 넌 내가 부러운 것 같다. 그래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걸로 보여. 끝까지 멋있는 척이네. 오늘 이만 갈 테니까 생각 잘 해보고 나도 좀 살려줘요. 프라이데이